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요즘 계속 그 넓은 학교 운동장에서 하차 작업을 하다가 이 좁은 골목길에 지금 작업이 들어갔거든요.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가해 보이는 골목길이지만 일만 하려고 하면 꼭 자동차들이 오죠. 지금 이 골목에서 그 냉동 판매를 하차할 거예요. 그냥 봐도 좀 좁게 느껴지죠? 아, 이거 많이 좁은데요. 저 하차해서 오른쪽에 내려놓으면은 이 지게차 돌아갈 공간도 없을 것 같은데. 또 회전할 때 보면 여기가 딱 뒷바퀴가 요 폭 파인 대로 빠지게 돼 있잖아요. 그때 또 이제 롬나지가 틀려갖고 판넬이 기스가 날 수도 있거든요. 좀 위험한 곳인데 일단 한번 해봐야죠. 그래도 비교적 그래도 고인목과 고인목 사이가 넓어서 지게발 넣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작업하려고 하는데 또 벌써 차가 뒤쫓아왔죠. 차부터 보내줘야 되겠죠. 분명히 차인데 안 지나가는 그 이 조용한 골목인데 작업만 하려고 하면 꼭 차가 지나가요. 참 희한합니다. 아, 원래 저 차들은 여기 지나가는 차량인데 제가 잘못한 거죠. 여기서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골목길은 위에 또 점선줄도 있어갖고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골목은 오래된 골목이다 보니까 전봇대가 노출되어 있고 전기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판넬이 곧 냉장고잖아요. 그래서 기스나면 안 되는데 제가 뭐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자석판도 안 붙이고 작업을 하네요. 기껏 만들어 놓은 자석판 이럴 때 쓰라고 만든 건데 정신이 오락가락 하나 봅니다. 날씨가 워낙 더우니까요. 일단 조심해서 한번 하차를 하는데 저 지게발이 안 보이기 때문에 보조 작업자가 위에서 봐주고 있죠. 조금 덜 들어갔고 지게발에 들어서 좀 판넬을 땡겨내려고 그랬는데 저 판넬이 중간이 폭 파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들 들어가게 되면은 제대로 들러지지가 않고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저는 이제 몰랐죠. 다시 위에서 신호하는 거를 잘 보면서 바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그 후방 감지 센서가 없었으면은 그 뒤 돌아보면 하려면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러면 이제 감지 센서가 있으니까 그 소리에 의해서 뒤가 닿는지 안 닿는지 알 수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후방 카메라보다 중요한 게 바로 그 후방 감지기인 것 같아요. 후방 카메라는 뭐 10개 20개 달아놔도 소용이 없어요. 그걸 봐야 되잖아요, 후방 카메라는. 근데 이제 후방 센서는 이 소리만 들으면 되니까 소리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그 눈으로 안 보고 귀로만 들어도 되니까요. 지금 눈은 볼 게 많아요. 지금 저 물건도 봐야 되지, 사람도 봐야 되지, 지게발 위치, 뭐 좌우 사이드, 룸밀러 볼 게 많기 때문에 거기다 후방 카메라까지 더해보면은 그걸 다 못 보거든요. 차라리 이제 소리, 귀는 놀고 있잖아요. 물론 신호수에 신호를 듣긴 하지만 이 감지기가 삑삑대는 소리를 듣고 그 거리를 대충 감지할 수 있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후방 감지 센서는 되게 중요해요.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그 차량 많은 현장 있잖아요. 차 많이 다니는 현장에서 그 타일 시멘트 내리고선 후진하다가 저는 이제 센서를 킨 줄 알고선 그냥 후진했지. 아무 소리가 안 나서 후진했는데 뭐 쾅 하더라고요. 지하차도 콘크리트 벽에 뒷공문이 한번 박았습니다. 살짝. 근데 만약 후방감지기 센서를 켰으면 안 박았겠죠.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후방감지기가요.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심층적으로 한번 다뤄볼게요.
그냥 내친 김에 그냥 여기서 다 하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또 차가 또 한 대 와 있네요. 뭐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죠. 발을 이만큼 넣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간신히 넣는데 후방 감지기 엄청 팩팩 되죠? 삑 소리가 이렇게 계속 나면 거의 닿았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후진하면 안 되겠죠. 아슬아슬하긴 한데 작업이 되긴 되네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거 저 밖에서부터 떠갖고 왔으면은 전선줄도 많고 훨씬 힘들 뻔했죠. 이제 다 끝내고 말아야죠. 점점 힘들어지는. 이제 두 번만 뜨면 되는데 이게 잘 돼야 될 텐데 잘 되겠죠? 뒤에 봐주세요. 뒤에 빠지면 깜짝이야. 안 들리는 소리가 나면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지게발이 좌우가 높이가 틀려갖고 자동차 적재함에 살짝 부딪히는 소리 같았어요. 근데 뭐 아무 이상은 없습니다. 뜨거운 날씨랑 그 계속 내리는 그 비 때문에 그리스가 다 말라 비틀어진 것 같아요. 이제 조만간 또 그리스 또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선 충전식 그 그리스 건도 이제 귀찮아요. 그것도 귀찮아갖고 이제 스프레이식 그리스 건을 제가 준비했어요. 스프레이 뿌리듯이 뿌리면 되는 건데 이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효과가 좋으면 좋을 텐데요. 저도 자꾸 사람이 게을러지는 건가요? 이거 뭐죠? 그래도 만약 적당한 가격에 적당하게 그리스의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은 정말 좋은 거 아닙니까? 스프레이 그리스 한번 제가 써보고 아니면 이제 그 그리스 주입할 때 한번 동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것도 간신히 잘 떴죠. 근데 이거보다 저 실내에 있는 긴 판넬이 먼저 나야 된다니까 요거를 갖다가 일단은 저쪽 한쪽 구석에다가 임시로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다 내려놓으면은 제가 이제 작업이 안 되잖아요. 일단 요거는 저쪽 차 화물차 뒤쪽에 좀 한가한 쪽에다가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아 저걸 좀 빼요. 네. 여기다 일단 얘는 저기다 빼놓자고. 네. 일단 저기다 일단 놔요. 저기다. 네. 한번 다시 옮기면 되니까. 어쨌거나 일단 요게 제일 이제 힘든 부분이었는데 요거까지 하차했으니까 그렇죠? 저 나머지 하차는 금방 합니다. 이거 이제 간단하죠. 여기 잠깐 놓으세요. 네. 이거 치우고 다시 옮기면 되니까. 지나갔습니다, 차. 그래도 이제 좁은 골목에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하차할 것인가 고민했었는데 이제 마지막 남았던 거잖아요. 요거는 이제 쉬워요. 공간이 이만큼 확보가 됐기 때문에 요거는 제일 간단한 겁니다. 제가 이제 이거 들고 있으면은 화물차를 빼주겠죠. 아 근데 또 차가 또 지나가네. 다 지나갔겠지 했는데 차가 또 한 대 지나가네요. 잠깐 또 대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야, 이제 양보는 없습니다. 이제 무조건 이제 뜹니다. 이거는 이제 간단합니다. 발 넓게 벌렸어야 되겠죠. 지금 긴 판 내리니까요. 길다 그래서 뭐 아주 큰 긴 판넬은 아니에요. 여기서 제일 긴 판넬이라는 얘기죠. 이거 며칠 계속 그 학교에서 운동장 그 넓은 데서 하차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골목길에서 이거 간신히 하니까 진짜 적응 안 돼요. 이게 진짜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작업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집중력을 요구하는 작업을 하게 되면은 짐 몇 번 안 떴는데도 상당히 피곤합니다. 그 날씨 덥다 보니까 더한 것 같아요. 이 좁은 골목에 진짜 작업한다 그러면은 옆에 차들 좀 빨리빨리 좀 빼주세요. 좀 차가 없으면은 그나마 작업하기가 편할 텐데 군데군데 차가 서 있어갖고 아주 깝깝하죠. 아, 그러니까 그 영업용 지게차는 뭐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이런 작업 있잖아요. 이렇게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작업, 이런 게 이제 피곤하고 힘든 거죠. 이거 진짜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실수했다 그러면 뭐야, 돌이킬 수 없어요. 이 판넬이 그냥 일반 판넬이 아닙니다. 집 짓는 판넬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특히 냉장고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라도 부서지면은 냉장고가 안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일이 커지는 거죠. 자, 이제 긴 거 내렸고 이제 하나만 옆으로 옮겨 놓으면은 무사히 작업이 끝나게 되네요. 지게팔에 그 자석판을 깔았어야지 이게 지금 간지가 나는 건데 이거 깜빡하는 바람에 옆에서 그 수지를 못했네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입추 지나갖고 이제 가을이라고 좋아했는데 아직까지도 이 한낮 불볕더위는 무시할 수가 없네요. 늦더위 대단합니다. 네? 늦적으로요? 너무 더워갖고 이거 일 전화가 겁이 나요. 일하러 가면은 지게차가 핸들이 만질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요. 그 창문을 다 열어놨는데도 햇볕 셉니다. 차 위에 이제 지게차 새로 뽑을 때는 꼭 기필코 제가 에어컨을 꼭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차에는 에어컨 달기에는 또 그렇죠. 여태까지 에어컨 없이 썼는데 이 다 쓸 때까지 뭐 10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에어컨 뭐 다는 건 이제 포기하고 살겠습니다. 처음 왔을 때 그 한숨 나오던 상황에서 이렇게 무사히 이렇게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굉장히 기분이 또 상쾌해져요. 그런 게 있어요. 그 성취하고 나면은 또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 근데 만약에 조금 어디가 기스가 났다든가 어떤 조그만 파손이 있다거나 그래도 굉장히 기분이 찝찝해지죠. 무사히 마치고 나면은 기분이 업이 됩니다. 근데 우리 그 오톤 사장님하고 시원한 거 한 잔 마시러 가야 되겠습니다. 바로 옆에 골목에 살고 계시거든요. 빨리 가갖고 시원한 커피나 마시면서 또 수다 좀 떨다가 집에 가야 되겠죠. 이제 이 골목도 뭐 한 10년 후에는 다 아파트로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원래는 여기도 다 재개발 지역에 들어갔던 곳인데 지금 잠시 잠잠해져 있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집 앞에 와 있어요.